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엄청난 돈을 써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답니다. 현재로서는 정말로 좋은 강한 에너지가 나왔고, 재료가 역대급 재료니까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간암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너무나도 더 커진 PBM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예상 예비 등재, PBM 예비 등재라는 소식으로 거래 외국인이 주포인데, 외국인 창구에서 1200억 수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거래도 엄청났죠. 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모르는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물극필반이죠. 거기에 따르면 필히 반대급부적인 움직임이 또 나오는 게 세상 이치고 주식시장의 이치다. 계속 끝도 없이 계속 갈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좀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냉정을 찾지 못하면 결국 뭐 예전에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또 이런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조정이 또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기운TV 우리 회원님들 제가 요즘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검색기를 미친 듯이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제가 보는 발굴하는 발굴을 하고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접목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매일 3% 이상씩 계속 수익 나는 종목을 매일 5개 정도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5개가 나올 때도 있고 뭐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 한 달에 6만 원인데 상당히 그 정도 값어치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2218-813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드리느냐. 전날 발굴을 하는 종목들이 있고, 당일날 이렇게 검색해서 뜨는 종목들 중에서 자리가 좋고, 그리고 테마에 맞고, 인기도에 맞고, 모든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갈 만한 자리다. 이런 걸다 고려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이 이 종목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리스크는 좀 적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크면서 수익을 단기간에 줄수 있는 거, 단기간에 수익 줄수 있는 거. 오전에 이제 단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스윙을 할 만한 종목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골라서 좀 드리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단타 종목들을 드리는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종목들 1봉과 분봉의 자리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타점이 이제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뭔가 시작할 만한 분위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자, 이게 장기 투자로 해서 제가 얘는 그냥 사놓고 계속 묻어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내려가면 계속 매집해도 되고, 장기로 계속 들고 가면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LIG 넥스인데, 먼저 장기 종목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신고가를 썼어요. 여기서 신고가를 여기서 썼죠. 신고가를 썼다라는 거는 지금 HCB가 이런 신고가죠. 거래를 엄청나게 터트려서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쭉 밀려 내렸는데, 밀려 내려고 1, 2선에 딱 도달했죠. 도달하고 나서 크게 한번 흔들었죠. 크게 흔들고 나서 여기서 매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감이 최근에 전쟁 국면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거리가 9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9년치가 쌓여 있고,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올해 6월 30일 날 이제 최종 인수를 하는 상황에, 이제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끝도 없이 올라가죠. 흔들어대면서 끝도 없이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서도 장기 투자 종목은 이렇게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근데 시총이 이게 완전히 뭐 2조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국내에서 납품만 하다가 해외로 뻗어나가고 로봇, 전쟁 로봇 기업까지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스토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 장기로 가져가면은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수익 실현해도 상당한 수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관계없죠. 수익 실현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가도 되고, 그렇게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단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고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이제 단기로 계속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니다 싶으면 손절라인 잡고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냥 수익 실현을 그냥 기계적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종목은 제 계속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시간 투자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이렇게 골라내는데, 자, 코록 모빌리티 해서 이런 예시로 또 들어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패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컴투스 홀딩스를 이렇게 또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날에 추천을 해 드린 건데, 얘가 이제 요즘 코인이 잘 나가죠. 코인원 거래량 64만 배 증가했다. 2대주주다, 컴투스가. 이 코인원의 2대주주가 컴투스홀딩스인데, 큰 거래량이 나왔다가 죽었죠. 그러면 그 다음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쭉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급할 때는 그냥 매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매수 이렇게 알려드리면, 매수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딱 나오면은 3%에서 수익을 내든 5%에서 수익을 내든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갔다가 내려오면은 그냥 본전 수준에서 그냥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 모빌리티 3,500원 손절가 -10% 이렇게 또 매수 타이밍을 또 드렸었는데, 코록 모빌리티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급등 나왔다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급등이 나왔죠. 그거 다시 눌렀죠. 다시 눌러줘서 여기서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코록 모빌리티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한 6, 7%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다. 컴투스 홀딩스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점이 잡혔고, 여기에서 제가 매수 시그널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 전날에 잡아서 매수 시그널을 드렸었는데, 얘가 시작을 하고 1% 시작해서 -1%까지 내려왔다가 고가가 7%까지 올랐죠. 종가가 5%에서 마감했는데, 시작하고 매수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뭐 2%, 3%, 5%, 7% 어디에서 팔아도 관계없다. 근데 먹으면 매도를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뭐 3% 먹는 게 적은 수익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에 맡기면 1년에 한 4% 정도 주는데 하루에 3% 수익이 난다.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잡아냈죠. 정확히 잡아냈고 이런 부분을 이 검색기들을 계속 보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롱 모빌리티. 얘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실적으로. 실적이 아주 잘 나와서 올라갔다가 매집이 되었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도 비슷하죠. 거래 매집 그리고 억지 하락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매수기회가 다시 와서 이제 금요일날 또 이렇게 드렸는데 하고 나서 8.7%까지 오죠. 8.7%까지 갔다가 밀리더라. 이거 딱 부딪히죠. 부딪히고 나오면 요거 이제 시작해서 0.8%에 시작했으니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들고 있다가 요렇게 가다가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은 매수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다 쭉 정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또 나왔고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골라내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검색기만 가지고 뭐 하면은 되겠지. 이 많은 종목 중에 뭘 사야 될지를 고르는 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종목을 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찾아내겠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래서 가장 이제 빠르게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골라주면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쌓여야 되죠. 그리고 PNK 피부에 대해서도 했는데 또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일본봉으로 보면은 얘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내렸는데 다시 급등이 또 나왔죠. 이렇게 또 이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 급등이 나오는데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주면은 상당히 높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11%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렀다가 매집봉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매집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매수했다가 뭐 11% 먹을 수도 있는 거고 11%를 못 먹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조금 덜 먹는 거죠. 좀 덜 먹으면 되는 거다.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배팅을 하다가 분봉을 보면서 쭉 올라서다가 기준선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알아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면은 매도 타점, 매도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제 계속 또 이제 발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알아서 웬만하면 알아서 내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NH버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가 좋을 거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자, NH버스도 올라섰다가 눌러졌다가 요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매수 가격까지 정확하게 지금 요건 5,000원 언저리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게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얘가 시가가 5,070원이었는데 일찍 사지 마시고 5,000원 언저리까지 주면은 그때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5,000원에 딱 도달했죠. 5,000원 딱 찍어주고 14.7%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 매수니까 이거 뭐 마이너스 1.7%에 매수해서 15%까지 갔으니까 거의 16% 차이죠. 꼭대기까지 다 못 먹습니다. 꼭대기까지. 꼭대기 올랐다 쭉 내려오죠. 이렇게.
꼭대기까지 다 먹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제 이건 너무 잘 잡은 위치다 보니까 쭉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잘 먹으면 10%도 먹을 수 있죠. 10%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한번 쳤죠. 이렇게 시작할 때 요 바로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5,000원대 한번 찍어주면은 매수 타점이 됐거든요. 딱 5,000 찍죠. 그러고 밀어 올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뭐 팔아도 한 3-4% 5% 수익이죠. 이게 벌써. 근데 좀 이제 힘이 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거 한번 더 나왔다. 여기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루에 그냥 15%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내려갈 수도 있죠. 버틸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나가니까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NHN, 예, 벅스 매수 5,000원 딱 나오죠. 거짓말은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올렸죠. 오전 8시 53분에 기가 막히죠. 거의 무슨 뭐 연가처럼 움직여버렸죠. 이거 8시 53분에 제가 5,000원 언제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원 되면 매수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딱 5,000원 주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시작하자마자 5,000원 준 게 9시 5분이니까 제가 4시 53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준 거고 그리고 5,000원 따오죠. 여기서 매수를 딱 5,000원 언저리니까 5,000원에 사대고 5,000 뭐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쭉 올라오죠. 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갈만한 놈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자, 그리고 컴투솔딩스 거래 터지면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슈팅 시 수익 실현 절반 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꺾이면 매도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이제 매도 방법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이거는 먼저 보여드렸죠. 이거 여기 요날 7% 갔죠. 이거는 7% 7% 정도 올라간 상황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이제 호재가 떴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거래소로 이전하겠다. 호재가 떠서 이거 괜찮은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매수 들어가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서면서 수익이 또 만들어졌다. 이것도 지금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떴고 지금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기관이 주인인데 이 기관이 흔들면서 상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윙 종목으로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NHN 정확히 5,000원씩 급등세 수익 신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가장 크게 수익을 고점에 썼으면 이건 거의 15%까지 수익이 났죠. 카카오 224선 터치하고 반등 나온다. 이것도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알려드리죠. 자, 그리고 자, 매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컴투솔딩스 코롱 모빌티 알려드렸었죠. 아, 그리고 에이즈랜드 상승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알려드렸었는데 자, 에이즈랜드도 크게 올라서 여기 수익이 또 많이 났습니다. 이날 에이즈랜드 보시면 에이즈랜드를 요 날이었는데 요 날 시작하고 저 올라서기 시작할 때 이거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했는데 17%까지 갔죠. 17% 17%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죠. 자, 요날 이제 제가 에이즈랜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17%까지 올랐죠. 11%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 종합해서 LG 렌저 16%, NHN 벅스 5%. 이건 이제 수익이 난 수준, 대강 수익 난 수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이 맥스까지는 훨씬 더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컴투스홀딩스 3%, 파데4%, 매우 성공적이다. 일부 수익 실현하고 들고 가시든 슈팅 시 모두 매수하시든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에이지랜드 한 번 더 해서 수익을 또 냈습니다. 자, 그리고 NHN 벅스 9% 올라서 VI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슈팅하면은 수익 실현하십시오. VI 걸리면 수익 실현, 뭐 들어가면은 뭐 10% 수익 나는 거니까 들어가면 되죠. 홀링스도 6% 수익 실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면 실현하고 내 걸로 자꾸 챙기면서 하십시오. 세인스벅스 15% 이상 급등 후에 5% 이하로 라 수익 좀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코치를 계속 해드리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종목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까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루에 알려드린 게 전부 다 슈팅이 다 나버렸죠. 전부 다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가장 적게 오른 게 한 7% 정도, 가장 크게 오른 게 17%까지 올랐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이고, 요런 수익 냈습니다 하고 컴투스홀딩스하고 NHN벅스를 이 수익 실현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이분 그냥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5% 4%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5% 4%.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하락한 이유들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잘 큰 수익이 났던 게 이 매드 팩터를 제가 또 추천해 드렸었는데, 매드 팩터를 제가 여기서 추천, 여기 라인에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요 라인에서. 자, 여기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대에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12% 한번 여기 내려치고 그다음 누르고 그다음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게 16,900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타점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도는 지금 448선 여기 딱 부딪히면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뚫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면 홀딩이다. 그럼 거래량으로 보십시오. 근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거 17,000원 정도 될 겁니다. 17,000원 정도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5일선이 좀 꺾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정리 다 해버리십시오. 그러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이 잡히면 다시 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100원 모자라는 16,900원까지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수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 사서 17,000원이니까 그냥 초단기 70% 수익이죠. 그냥 계속 들고 갔다면. 좀 올랐을 때 좀 많이 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일부는 매도하십시오.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시고 볼린저 밴드 상단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도 되고, 지금 추세면 여기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딪히면 나머지 그냥 다 파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0% 다 먹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에 좀 매도 좀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맥스 수익이 난 거는 적어도 60% 정도는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난 게 딱 2주 만에 60% 수익 났죠. 2주 만에. 이게 2주 만에 수익이 60% 났고, 전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우리 회원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리고, 삼성 SDI가 지금 매집봉이 좀 생겼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매수 신호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상당히 뭔가 있다,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 하나 마이크로 매수 바로 제가 또 여기서 또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코롱 모빌리티를 한 번 더 드렸는데 별로 힘이 없어서 378 부근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세요.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요거 오기 전까지 매수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내려서 매수하라고 자 드렸는데, 그때 힘이 없이 빌빌거리길래 거의 본절 수준으로 한 10원, 20원 매도했을, 조금 움직였을 때 그냥 너무 힘이 없다 하고 본절하고 하나 마이크론으로 매수하십시오. 크게 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코롱모빌트 오늘은 매수할 상황이 아닌 듯하다. 매수하셨다면 손절. 손절이 아주 크게 뭐 손절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본절이죠, 본절. 3,785원. 이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밀어올린 흐름이 나오지 않다.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다. 얘도 이제 좀 있으면 갈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 다시 매수 들어가면 단기간에 먹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으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거는 뭐 이웃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0시 47분에 하나 마이크론, 이거는 이제 어제죠. 10시 47분이면 요 정도 되죠. 여기. 10시 47분에 하나 마이크론 매수 시그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7,700원이니까, 그리고 29,000원까지였죠. 29,000원. 단기에 또 수익을 또 먹고 나오고. 꽤 많이 올랐죠, 얘도. 고가 9%까지 갔으니까, 요 정도 올랐을 때, 27,700원.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죠. 27,700원에서 매수해서 29,200원, 9%니까 그래도 한5% 이상 수익이 났죠. 5% 이상 수익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저만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잘 맞고 있다. 하나 마이크로 매수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아주 강력한, 이거는 올라갈 확신이 아주 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유 없이 매수. 그래서 분출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를 그대로 따라 했죠. 이분은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해서 또이 증명을 해 주고 있죠, 이분은.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4.2%죠. 어제도 두 종목으로,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둘다 4%대 이상 수익이 나고, 오늘도 이분은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또 5% 수익 났죠. 하루에 5%씩, 4%에서 5%씩 계속 수익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회원님들에게 제가 보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정말로 아끼는 우리 회원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게 힘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시간 내서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고 검색기 다시 또더 좋은 거또 만들고, 또 주말에 서점 가서 책 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계속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4PM 반도체도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4PM 반도체를 줬습니다. 삼성에서 지분을 매수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다 알고 있죠. 계속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저처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고, 힘듭니다, 아주. 이런 거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다 알기가 힘들죠.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얘는 삼성 쪽에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 소리 나는데, 그래서 상가시죠. 상가시 해가지고 여기서 쭉 밀려 내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장전에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장전에 바로 수익이 났죠, 이거는. 4PM 반도체 삼성 지분 소식이 나왔다. 어제 상가, 오늘 시작하고 나서 눌림 흐름 시 매수하십시오. 시작하고, 이거는 장전이죠. 8시 58분. 눌림 흐름 시 매수하고 바로 팔아라.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시작하자마자 눌림 나왔죠. 눌림 나와서 볼벤 산다 터쳤죠. 하자마자 눌리더라 매수. 매수하자마자 바로 1분 만에 7%가 올라갑니다. 7%. 1분 만에 7% 급등. 바로 매도. 3, 4%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그러면서 기다린 거죠. 쭉 내려가죠. 다시. 수익 3, 4%, 2, 3% 이렇게 나면은 매도하고 챙기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은 뭐 좋은 거고 내려가면은 안 좋은 거 그런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쭉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하게 하루 3, 4%가 적은 게 아니니까 해도 바로 수익이 떠났죠. 나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으로 떠난 거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10시 37분인가 그때 27,000원대죠. 27,000원대. 여기서 매수 여기죠. 하여튼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먹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주 강력한 수익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좋은 종목들 보이면 이런 거는 스윙입니다. 스윙은 스윙짜리로 또 단타는 단타해 가지고 3, 4% 매일매일 먹는 거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주식 투자가 잘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월 회비가 30에서 한 60 또는 한 달에 90 정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 달에 6만원 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팔로우를 최선을 다해서 하루종일 해드리니까 혼자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잘 안되시면 심리관리가 또 안되기 때문에 돈 벌기 어렵습니다. 심리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링크 방이 두 개입니다. 두 개. HB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방이 있다.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얘들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을 써서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또 해야 될 타이밍에서는 정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곳에서 정리를 못하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정리 못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되고 있죠.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더 될 거라고 보는데 타점을 잡아가지고 나올 만한 부분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로 어렵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욕심이 더 생기죠. 계속 욕심이 생겨서 이상 감지가 되어도 상승에 취해버리면 매도 타점 이상 감지 뭔가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감지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98%의 개인들은 이상 감지를 감지하는 것도 어렵고 감지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쓰나미 와도 그냥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이상 감지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거 이상 감지가 일어나더라도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얼마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계속 오르는 거 맞기 때문에 조정을 했지만 크게 가더라 조정을 했지만 또 가겠지 조정을 했지만 또 가겠지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정말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게 다르니까 반락이 나오죠. 주식이나 세상 이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발굴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열심히 몸소 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